내 아이가 다니는 길 곳곳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양천구 신월 2동과 신정 4동 학교 주변 도로에 불법 주차가 기승을 부려 단속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은평구에서 주민참여 예산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10년 사이 많은 성장을 이뤘지만 여전히 주민 10명 중 8명은 주민참여 예산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지역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김장 나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소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10년 동안 예산 규모 등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주민 대다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손성애 기자입니다. 지난 10년간 은평 주민 참여 예산 규모는 8억에서 30억 원으로 4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은평구는 전국 최초로 주민 제한 사업 선정 모바일 투표를 실시했고 구 본예산에 대한 주민 심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은평구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주민 참여 의무화도 성과로 꼽힙니다. 하지만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는 여전히 낮다는 평가입니다. 11일 은평구청에서 열린 주민 참여 예산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참여 예산 발전 우선 과제로 주민 참여 확대를 꼽았습니다. 다수의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도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앞으로 개선되는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예산에 대한 수요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대단히 고민해봐야 될 겁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 예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이를 위해선 행정의 투명한 정보 공개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행정 정보를 공개할 때 투명하게는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알기 쉽게 해야 됩니다. 엑셀 파일이 아니라 PDF로 예산서가 공개되고 있는데 예산 분석을 하는 분들한테는 엑셀 파일이 필요하거든요. 주민 참여에 대한 보상 기제.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서울형 주민자치회 전동 시행에 성공적인 안착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동 참여예산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결합한 형태입니다. 우리 참여예산위원회의 그동안 10년 역할을 했던 위원님들이나 주민자치 위원님들 그분들이 합리적으로 좀 합의체를 만들어서 다른 자치구들이 가지 않는 새로운 우리 은평의 좀 롤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자. 은평구 주민참여예산 시행 10년. 주민 참여 예산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공공의 이익을 이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률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우리 지역 곳곳에는 위험한 통학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좁은 데다 불법 주차된 차들이 있어 학생들이 인도 대신 차도로 등하교를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협하는 우리 지역의 통학로를 살펴봤습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양천구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주차자리가 아닌 곳에 차들이 주차돼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노상주차장을 없애도록 법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운전자들이 차를 대는 겁니다. 인근에 또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 학생들이 인도를 두고 차도로 다닙니다. 차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걸어가고 도로 위에서 위태롭게 자전거를 탑니다. 아니면 이쪽으로 다녀요. 이쪽으로 다녀요? 차도 쪽으로? 네. 아... 주차 금지와 함께 견인 지역이라는 표시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통학로 옆에는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쭉 늘어서 있습니다. 보행 중인 학생들의 시야를 막는 불법 주차. 학부모들은 매 순간 노심초사합니다. 손 잡고 다니는데 위험하니까 차들을 세워놓으니까 애들이 절로 막 지익 가버리는 거지.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나마 어린이 보호구역은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
보호구역이 아닌 통학로는 마치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 단속을 피해 보호구역이 아닌 곳에 차를 대는 겁니다. 원래 딱지 안 뗐어요. 여기만 띄고. 우리가 이제 상가 물건을 싣고 나를 때도 우리가 써야 되는데 좀 불편한 게 많죠. 두 명이 나란히 걷기에도 좁은 도로 옆에 불법 주차된 차들까지 있다 보니 인도는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이 등하교 하는데 이 길로 다닐 수가 없어요. 밤에는 더운다는 안 가고요. 거의 인도를 이용하고 있어요. 차도를 이용하고 있어요. 관할 지자체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기가 어렵거든요. 신고 들어오는 데 위주로 나가고 그러니까 여기 쫓으면 이리 가고 여기 쫓으면 이리 가고. 지난해 전국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56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학생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차된 차들 사이로 학생들은 오늘도 위험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다입니다. 서울시가 이르면 연내 기존 자전거 전용 도로 외에도 도심 일반 도로 오른쪽 끝차로에서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가 함께 다닐 수 있는 지정 차로제와 관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보행자의 날을 하루 앞두고 이런 내용의 시민 보행 안전 확보 종합 계획을 내놓았는데 어떤 방향이 담겼는지 유민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자전거 도로를 다닐 수 있지만 8,300km에 달하는 서울 전체 도로 가운데 자전거 도로 비중은 8%. 늘어나는 전동 킥보드 수요 등을 감안할 때 기존 자전거 도로만으로 보행 안전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보행자와 자전거, PM을 분리해 안전을 확보하고 부족한 자전거 도로 인프라를 극복하기 위한 지정 차로제를 추진합니다. 3차로 이상 도로의 가장 오른쪽을 자전거 등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정부와 국회에 법령 개정을 지속해서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를 마치는 대로 올해 안에 행정안전부와 관련 논의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내일 보행자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보행안전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대세로 떠오른 공유킥보드 등 신산업 활성화에도 나서겠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 비대면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보셨던 전동 킥보드라든지 자전거라든지 이런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와 또 배달 오토바이 이용이 급증했지만 아직 관련 제도는 굉장히 미비하고 내년에는 시범 사업으로 지하철 역사 출입구 근처에 전동 킥보드 충전 거치대를 설치해 시민 불편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보행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도 오는 2023년까지 이태원역, 종로구청 입구 등 240곳으로 확대합니다. 또 서울시는 서울교육청, 서울지방경찰청과 업무 협약을 맺고 보행안전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청사진이 시민보행권을 지키고 빠르게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대응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BS 유민호입니다. 은평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대료 감면 대상은 은평구 소유의 공유재산인 건물 또는 토지에 대해 임대계약을 맺은 임차자들입니다. 이번 감면은 지난 8월부터 5개월간의 임대료의 50%를 인하하는 건데요. 임대료 감면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가능하며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은평구청 재무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은평구는 구 소유의 재산을 임차해 수익 판매 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임대료의 50%를 인하한 바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 달릴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인데요. 대상은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 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도 작가 아룬다티 로이가 제4회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코로나19로 시상식은 내년으로 연기됐고 본상 수상작가 기자간담회도 온라인으로 진행됐는데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는 심사위원과 기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상 수상작가인 아룬다티 로이는 인도 현지 화상 연결로 참여했습니다. 아룬다티 로이 작가는 수상 소감을 묻는 질문에 한국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서구 힘 있는 국가에서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아룬다티 로이는 1997년 첫 번째 소설 작은 것들의 신에 이어 2017년 두 번째 소설 지복의 성자에서 인도 카스트 제도의 문제와 계급 갈등, 성소수자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은 은평구가 고 이호철 작가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했으며 본상 상금은 5천만 원입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는 손길이 지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절인 배추에 무 등을 넣고 만든 양념을 버무리는 손길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양념을 꽉 채운 배추는 김치통에 차곡차곡 담습니다. 주민들이 모여 김장을 하고 있는 이곳은 불광일동 주민센터인데요. 주민자치위원회 등 불광일동 주민들이 준비한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입니다. 연말을 맞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과 우리 주민들이 어려운데 우리 연말을 연시를 맞아서 어려운 이웃과 같이 김장 나누는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불광일동의 직능 단체가 모두 참가해서 같이 함께한다는 것이 오늘의 제일 중요한 행사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만든 김치는 혼자 사는 어르신 등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양천구 신월동에서도 김장 나눔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신월 이동 주민들이 준비한 행복한 나눔,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 지원 전달식입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김장 김치를 담그고 있는데요. 주민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신월 이동에 어려운 그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김장을 하는 자리입니다. 조금 상황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먼저 나서서 우리 어르신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 따뜻한 그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어르신들에게 김장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마음을 모은 김치 상자에는 학생들이 어르신들을 위해 그린 그림을 함께 담아 전달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난방기기 사용과 관련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겨울철 난방기기의 장시간 사용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이 많기 때문인데요. 네, 관련 내용은 은평소방서 예방과 박수진 반장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난방기구 사용이 많은 겨울철에 화재가 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최근 5년간 겨울철 화재는 봄철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그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어난 화재는 5만 8천여 건으로 전체 21만 3천여 건 중 약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주택화재만 5만 7천여 건이 발생했는데 그중에 이제 겨울에 29%인 약 1만 6,700 건이 예,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이제 날씨가 춥고 밤 시간이 길어지면서 난방기구 등 사용이 증가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난방기기 화재 중에서도 이 전기 열선과 전기장판 관련 화재가 가장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 형태로 화재가 발생합니까? 네, 전기 매트에서 불이 나는 이유는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해서 전기 매트와 이제 라텍스나 메모리 폼 등 그 열을 흡수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침구류 등을 장시간 올려두게 되면 그 불로 이어지기도 하고 전기장판의 열선 피복이 손상되었을 때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열선 손상은 그 전기장판을 접는 과정에서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전기장판을 접었다가 폈다가 하는 그 반복하는 과정에서 접힌 부분의 열선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열선이 접촉
됐다 안 됐다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불꽃이 튀어서 화재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네, 장시간 사용이 위험하다는 것과 함께 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도 확인을 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도 자세히 짚어주시죠. 우선 소비 전력이 높은 난방기구를 멀티탭에 이제 많이 꽂을 경우에 많이 꽂는 이제 문어 발식 사용은 자제해 주셔야 되고요. 전기 가부하로 불꽃이 튀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오래된 멀티탭은 사용하지 않고 전선 피복이 벗겨지진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야 하고 콘센트 주위에 이제 먼지나 이물질이 쌓이는 것이 화재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자주 청소해주고 또 외출 시에는 멀티탭 전원을 차단해서 전력을 없애는 것도 화재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평소방서 예방과의 박수진 반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천구가 무료독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양천구는 만 19에서 61세 이하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내년 4월 30일까지 위탁 의료기관 등을 통해 무료독감 예방접종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장애인 연금과 수당,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위탁 의료기관에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양천구는 중증 1에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13일까지 신월보건지소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연금과 수당 수급권자가 아니면서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1에서 3급 장애인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양천구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이번에 접종을 지원하는 백신은 인플루엔자 A형과 B형 바이러스를 각각 두 가지씩 예방하는 인플루엔자 4가 백신입니다. 접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과 장애인 등록증이나 수급 관련 증빙 서류를 지참해 기관에 방문하면 됩니다. 11일부터 일주일간 서울시 공공배달 서비스를 이용해 주문하면 주문 금액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17일까지를 제로배달 행사 주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제로배달 유니온 참여업체 애플리케이션으로 주문하고 서울사랑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되는데요. 주문 금액의 20%, 최대 5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은평구 진관동 구파발역 일대 4곳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추가 지정된 금연거리는 롯데몰 은평점 공개공지와 사유지 일부, 남문주차장 입구 6교 등입니다. 은평구는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2월 5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은평구는 오는 13일까지 관내 19개 고등학교에 고3 학생들이 안전하게 수능시험을 치를 수 있게 방역용품 꾸러미를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용품 꾸러미 안에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손소독 물티슈뿐 아니라 한글 문해 교육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쓴 응원 메시지가 들어있는데요. 은평구는 코로나19로 공부에 전념하기 쉽진 않은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고3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가 시내 지역 주택조합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현장 조사를 벌여 전시장 운영 실태는 물론 모집 주체와 대행사, 사업 계획 등 진행 상황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허위 과장 광고 등 위법 사항을 적발하면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의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서울시는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살피는 한편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은평구가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을 모집합니다. 이를 위해 은평구는 내년 예산으로 1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은 성장기 장애, 비장애 아동에게 언어와 미술 심리 등의 발달 재활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기관은 24곳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은 다음 달 20일까지 은평구청 장애인복지과로 접수하면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